식사를 마친 후에는 소화를 위해 산책에 나선다는데요. 연로하신 부모님께 꼭 필요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혜숙 씨 아버지는 91세의 나이에도 아직 거뜬히 잘 걸으시네요. 이렇게 나오시니까 어때요? 너무 좋아요. 자유라는 게 우리한테 이렇게 도움과 뭐 기쁨을 줘. 누가 이럴 때는 우리 아버지를 치매라고 그러시겠는가. 말이야, 좀. 말이야, 너무 잘하신다, 진짜. 어? 형. 원통이 불러보고 어머니. 시작되면 끝나지 않는 싸움일 수 있는 치매. 하지만 혜숙 씨는 지금처럼 부모님과 함께 웃는 날들이 계속되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시원하잖아. 아이고 딸, 내 딸 고맙다.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에게는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 매일 마사지를 해준다는 혜숙 씨. 우리 딸이 어떤 딸이었어요, 옛날에? 진짜 뭐 똑똑하고 좋아. 잘했어, 공부도. 전교 1등이에요, 벌써. 1등 했는데 장학금을 받았어, 네. 돈을. 네. 그런데 저기 옆에 친구가 저가 아버지가 연탄 배달하더래. 시커매 옷 입고 있을게. 그 애기한테 다 줘버렸어. 어머, 그것도 기억하시네. 그래서 연여성 받았어. 그때가 기억나세요? 그 말이요. 이런 딸이 어디가 있다. 치매가 와도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이런 딸이 어디 있던가 이러시네. 그게 자랑스러우니까 뇌에 다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모님의 마음을 알기에 오늘도 힘을 내는 혜숙 씨. 오늘 챙겨드리는 간식은 요구르트. 그런데 뭔가를 넣습니다. 아하, 포스파디딜 세린이군요. 목 넘김을 편하게 하기 위해 섞어드린답니다. 포스파디딜 세린 간식 대용으로 이렇게 드시니까 너무 좋으네요. 맛있어. 넘어가는 게 좋네. 그러니까 이게 또 든든하고 좋잖아. 예쁜 치매를 유지한 윤혜숙 씨 가족의 훈훈한 일상이었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그래도 악화되지 않고 건강하게 지금은 마치 아무 일 없는 분들 같은데. 아무 일 없는 노인. 가장 도움이 된 게 뭐예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포스파디딜센이라고 네. 인터넷에서 제가 이렇게 찾았어요. 네네. 근데 그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잘 챙겨 먹지만 그거는 꾸준히 정말 먹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포스파티딜세린 정확히 어떤 건가요? 네, 포스파티딜세린이란 PS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인지질의 일종이고요. 뇌를 보호하는 핵심 성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뇌 전체 인지질의 무려 15에서 20%를 차지하는 성분인데요. 아까 윤혜숙 씨 가족은 평소에도 이미 잘 챙겨 드시고 또 식단 속에서도 포스파티딜세린이 네.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을 드셨었어요. 콩이나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 속에서도 포스파티딜세린이 있기 때문에요. 네. 식단을 아주 잘 구성해서 드셨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러면 뭐 생각보다 어려운 거 아니네요. 그죠? 콩이랑 두부 늘 먹는데 거기 들어있으면 좀 더 열심히 꾸준히 먹어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뭐가 단점이 있어요? 네. 하지만 음식 섭취로 뇌 건강에 도움을 받으려면요. 네. 이 포스파티딜세린의 하루 권장량인 300mg을 채워줘야 하는데 네. 그렇게 하시려면은 하루에 콩을 15kg 아니면 두부를 150모 예. 그 정도를 드셔야 됩니다. 힘들죠. 그래서 많이 공부를 해보니까 예. 음식으로 채운 거에 대해서는 한계가 정말 있었어요. 그럼요. 저도 예방 차원에서 먹기 시작한 포스파티딜세린을 계속 챙겨 먹고 있습니다. 드시는구나. 네. 아, 네네. 진짜 잘하고 계신 거예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 포스파티딜세린의 문제는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체내에 있는 양이 점점 감소한다라는 건데요. 포스파티딜세린은 체내에서 합성되거나 생성하는 그런 성분이 아니라 노화로 인해서 감소가 돼버리면 반드시 외부에서 섭취와 보충이 필요한 성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두에서 추출한 포스파티딜세린은 미국 FDA와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노화로 저하된 인지적 개선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희 어릴 때 뭐 다들 가난하니까 도시락 반찬이 없잖아요. 대부분 90%가 콩자반을 싸왔어요. 그게 오늘날의 건강이 아닌가 싶네. 네. 자, 그렇다면 포스파티드세린이 치매 완화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그 포스파티딜세린이 치매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이유, 바로 뇌에 쌓이는 나쁜 단백질, 베타밀로이드 펩타이드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인데요. 포스파티딜세린의 회생 핵심 포인트, 치매 핵심 요인, 베타밀로이드 펩타이드 억제에 도움. 베타밀로이드 펩타이드는 뇌에 쌓이면서 뇌 세포에 엉겨붙어서 뇌가 점점 노화하면서 쪼그라들게 만드는데요. 포스파티딜세린을 섭취하면 베타아밀로이드 펩타이드가 쌓이는 것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축적을 미리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미 치매가 온 치매 환자에게도 이 포스파티딜세린 섭취가 도움이 될까요? 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평균 60.5세 치매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12주간 매일 300mg 포스파티딜세린을 섭취하게 한 결과 예. 기억력은 13.9년이 개선되었고요. 학습 능력 또한 11.6년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포스파티딜세린은요, 뇌의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 막대 그래프의 가장 위쪽인 파란색은요, 뇌가 활성화되지 않았다라는 표시고요. 예. 색깔이 아래로 내려올수록 뇌가 활성화되어 있다라는 건데요. 포스파티딜세린의 섭취군에인 경우에는 노란색과 빨간색이 보이면서 뇌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보여요, 저기. 예. 정말 색깔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나네요. 이렇듯 실제 59세 여성 치매 환자의 뇌를 관찰한 결과 네. 뇌 활동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포스파티딜세린을 3주간 섭취하게 하자 뇌 활동이 점점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또 포스파티딜세린은 해마의 수상돌기 밀도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기억과 학습은 뇌 해마라는 부분에서 담당하는데요. 이 해마의 수상돌기가 뇌세포 사이에서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변화시키며 꾸준히 저장해주는 저장소 역할을 합니다. 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예전보다 하루가 점점 빨리 가고 그렇죠. 당장 예, 예, 어제 뭐 했는지 아이고, 예, 맞아. 예전에 비해서 시간이 짧게 느껴지지 않나요? 맞아요. 예. 뭐 눈 몇 번 껌뻑거리면 저녁되고 그게 기분 탓이 아닌가요? 난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 저는 그냥 노래로 표현할게요. 노래로. 24시간이 모자라. 네, 진짜 그래요. 그게 바로 해마의 수상돌기 밀도가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나이별 해마의 수상돌기 밀도 변화. 노년으로 갈수록 수상돌기 밀도가 감소. 너무하네 진짜. 나이 먹은 것도 진짜 서러워 죽겠는데 해마 수상돌기 좀 보소. 좀 말라 비틀어진 거 좀 보세요. 어떡하면 좋아. 그런데 이때 포스파티딜세린이 해마의 수상돌기 밀도 감소를 억제해서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새 동물의 해마 수상돌기 사진인데요. 예. 첫 번째 사진은 태어난 지 3개월 된 동물. 두 번째 사진은 태어난 지 27개월 된 동물. 세 번째 사진도 태어난 지 27개월 된 동물의 수상돌기 사진입니다. 그러네요. 아니면 3개월짜리 그렇다 치고 가운데하고 오른쪽에 같은 27개월 된 동물인데 수상돌기가 좀 차이 그러네요. 나죠? 모양도 오히려 차이... 오른 세 번째 동물이 좀 더 진한 거 아닌가요? 네. 네, 세 번째 동물은 태어난 지는 27개월이 됐지만 꾸준히 포스파티딜세린을 주입했더니 수상돌기 밀도가 감소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도 91세에 치매에 앓으시면 보통은 병상에 누워 계셔야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흔히 아는 치매는. 네. 그런데 대화도 잘하시고 웬만한 인지력도 정말 좋으세요. 네, 포스파티딜세린의 도움을 분명히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인지력이 저하되고 있어도 포스파티딜세린이 인지 기능을 개선해주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실제로 건강한 노인을 포함해서 기억장애가 있는 노인 18명에게 12주간 포스파티딜세린 300mg을 섭취시킨 결과 6주 차에 인지력이 개선됐으며
12주 차에도 인지 기능이 유지된 것을 확인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미 기억력이나 인지력, 뇌 활성이 저하되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의 이야기였다면 제가 궁금한 거. 그럼 요거 젊은 층도 미리미리 이걸 먹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미리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네, 오, 깊은 소식이네요. 네. 네. 실제로 ADHD 증상이 있는 연령 4세에서 14세의 19명 아이들에게 두 달간 포스파티딜 세린을 공급을 했더니 섭취 그룹에서 ADHD의 주 증상인 주의력 결핍이 개선되고 단기 청각 기억과 충동성이 완화되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